해본 것 같아. 지금 5분 뒤에 오늘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메트로 패스를 놓고 왔어요. 어? 아니야. 목에 걸고 있잖아, 이 바보야. 저 버스 놓쳤어요. 스크린 도어 같은 건 없어요. 먼지가 찾았다. 짜잔. 제가 뭐를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비스 티를 샀습니다. 여기서 티 네 종류랑 요거 티 우려먹는 도구?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얘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캐나다에는 티몰튼이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티몰튼. 그래서 티몰튼에서 프렌치 바닐라 카푸치노 얘도 한 통 샀습니다. 마트에서 사려고 몇 번 가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품절인지 안 들여놓는 건지. 그래서 그냥 티몰튼 매장에 가서 샀어요. 한 통에 7.99불. 캐나다는 인지 메이플이잖아요, 캐나다는. 그래서 메이플 쿠키를 샀습니다. 얘는 월마트에서 샀고요. 요거 두 개에 5불 하길래 얘는 두 개 샀고 얘는 하나 따로 더 샀어요. 쿠키. 요거 쿠키 진짜 맛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버 보는 분 중에 레니 유튜버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캐나다 사시는 분인데 요거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이거 추천해주고 이거 약간 우리나라의 촉촉한 초코칩?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맛? 그런 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얘도 작은 걸로 하나 샀고 그리고 얘는 제 친구가 추천해준 붐치카팝이라는 과자입니다. 이거 그냥 팝콘 과자인데 맛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고요. 얘도 팝콘 과자인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작은 거 두 개를 샀는데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거 이만한 거 있어요. 이거 한국 코스트코에도 판대요. 근데 저희 집은 코스트코를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보내주렵니다. 이거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나요, 이거? 그냥 먹으라고 동생들 먹으라고 샀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요거랑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 M&M 초콜릿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세 개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샀고 셋째는 또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젤리도 요렇게 하나 웰치스 젤리.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패키지가 포장이 예뻐서 파스텔 색깔 너무 예뻐서 샀어요. 젤리 3개. 쿠키앤크림을 좋아하는 우리 셋째를 위해서 또 키케 쿠키앤크림 맛. 이거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지금 산 건 아니고 제가 퀘벡 놀러 갔을 때 그 크리스마스 상점 있잖아요. 거기서 산 핫초코인데 지금 딱 한 개가 남았어요. 근데 요거는 먹지 않고 그냥 먹어보라고 보내겠습니다. 한국으로. 영양제를 6통 샀습니다. 6개까지밖에 택배로 못 보냈는데요. 그래서 우선 비타민 D 2개. 요거는 샤퍼스에서 샀고 지금 세일할 때 사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요거 240알짜리 한 통에 8점 몇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그거 이거 두 개랑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요거 두 개. 요거는 코스트코 가서 샀어요. 코스트코에서 요거 한 통에 22불. 얘도 코스트코에서 산 영양제입니다. 엄마가 이거 말고 폴리코사노를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냥 같은 효능을 갖고 있는 얘를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네요. 영양제 포장할 포장지 뽁뽁이도 달러라마에서 두 개 샀고요. 저는 한인 택배 이용할 거예요. 여기 캐나다 포스트가 상자도 그냥 이런 상자 하나에 막 20불 이렇게 판대요. 그래서 그냥 한인 택배로 보내려고요. 내가 이렇게 초콜릿도 보내주고 젤리도 보내주고 하니까 다음에 내가 또 방탄 굿즈 한국으로 시키면 택배로 좀 잘 보내주라. 고마워.